자,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백광산업 한번 볼 건데요. 자, 많은 분들이 이 백광산업도 많이 문의를 주셨어요. 자, 이 종목 갑자기 왜 빠지고 있냐? 아무리 기사를 찾아봐도 뭐 악재가 없는 것 같은데 주가 벌써 이틀 연속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다. 왜 빠지는 거냐? 좀 불안해 죽겠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 걱정감 좀 덜기 위해서 현재 라이브 방송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걱정하실 필요 단한 개도 없습니다. 자, 백광산업 말씀드릴 건데 일단 백광산업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발음도 굉장히 어려운데 육불화 인산리튬. 자, 굉장히 발음도 어려운 이 육불화 인산리튬.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2차전지의 핵심 소재 중에서 전해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해액. 이게 이제 2차전지를 이루는 네 가지 핵심 소재 중한 개인데요. 자,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이제 전해액, 분리막 이렇게 네 가지인데 그 중에서 전해액 요거의 핵심 또 소재가 바로 이 육불화 인산리튬이에요. 자, 근데 이게 원래는 소재가 국산화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 대부분을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해왔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미국이 중국을 엄청 견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IRA 법안 이런 걸 통해서 중국산 이제 수입 소재를 쓰면 관세를 부과해요. 자, 관세를 부과를 받으면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 백광산업에서 국산화를 할수 있는 양산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국내 기업들은 모두 다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해오고 앞으로 이 백광산업의 소재를 쓰게 되겠죠. 이 IRA에 대한 좀이 IRA 법안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중국산을 버리고 국산을 써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육불화 인산리튬 소재 국산화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느냐? 자, IRA 법안에 대한 대응을 가능케 한다. 자, 그래서 국내에 있는 이 전해액 기업들, 더 나아가서는 이제 2차전지 기업들 모두 다 백광산업에게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게다가 이제 이거를 양산하기 위해서 새만금에 1공장과 2공장 지을 예정이죠. 특히 이제 2공장 짓기 위해서 5만 평의 부지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양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공장 짓고. 자, 그래서 굉장히 좀 장밋빛 미래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덕분에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주가 왜 빠졌냐? 이렇게 좋은 상황인데 왜 빠졌냐?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은 경이라고 써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경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뭐냐면 투자 경고 종목이란 걸 의미합니다. 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면 뭐가 안 되냐면 일단 미수거래 안 되고요. 신용거래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면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거래 정지의 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투경 종목 지정은 작전 세력이나 이 단타 세력들, 이들에게는 절대적인 매도 사인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주로 이제 6월 13일 날 이제 그 지정일이었거든요. 이날 전후로 막대한 거래가 좀 동반이 돼요. 자, 보시면 그래서 이날 거래 터졌고, 오늘도 좀 거래 많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이제 좀 매물 정리하면서 차기 실현 매물 나오면서 떨어진 거예요. 뭐 이상한 악재가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백광산업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은 탄탄하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인 대응 구간, 현재 구간이죠. 이제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 딱이 구간이죠. 이 구간을 1차적인 대응 구간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만일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 일단은 12,100원까지는 관망하시다가 12,100원이 온다. 이때 여기서 추가 매수 진행하시는데 비중 10%에서 20% 정도 확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만일 여기는 절대 안깰 건데 만일 만에 하나 여기 한번더 깬다. 그럼 만 원까지 지켜보시다가 만 원에서 추가 매수 진행하셔서 비중 여기선 30% 태우시면 돼요. 자, 대응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렇게 대응하시면 충분히 백광산업 대응 가능하실 거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추가 매수 진행하신다면은 평당가 최소 11,000원까지는 좀 맞춰질 거예요. 자, 11,000원 유지해준다면 충분히 두배 이상, 이거 이제 25,000원 이상 올라갈 수 있는데 두배 이상이죠. 100% 이상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는데, 자, 결국엔 이제 목표가가 중요하겠죠.
자, 목표가는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대신 이제 구독자분들 계시는 저희 소통방에서 목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소통방 아직 입장 안 했다 그런 분들 소통방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 참여하신 모든 분들한테 이 특별 종목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자, 특별 종목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일시정 좀 해볼게요. 자, 특별 종목 바로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이번 주 내로 급등이 나올 겁니다. 자, 단기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인데, 자, 종목명은 제 급등 나온 이후에 공개를 해드릴 거고, 자, 오늘 라이브 방송 보셨던 분들은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일주일 뒤에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만일 이 종목이 너무 궁금하다, 나는 궁금한 거 못 참겠어, 이 종목 안 사도 되니까 뭔지만 알고 싶어, 혹은 아, 난 이거 사야겠다 이런 분들은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거든요. 자, 이거 번호 저장하신 다음에 저한테 문자로 특별이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아, 여러분들께서 이 특별 종목 궁금하시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 특별 종목에 대한 이 종목명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직접 종목명 확인하신 다음에 시켜만 보셔요. 충분히 수익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여러분들 어차피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는 걱정하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자, 무료인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아, 그리고 현재 지금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어떠한 이벤트냐면 저 박 대표와 함께하는 3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구독자 전용 이벤트인 만큼 모든 건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여러분들 반드시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마다 맞춤 자산 배분 전략도 제공드리고 확실한 진행을 위해서 입장 인원 선착순 30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번이 네 번째 프로젝트 진행인데 제가 세 번째 진행했을 때는 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제가 좀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임팩트 있고 한 분 한 분 제가 케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소액으로도 참여 가능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텔레그램 입장 방법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 박 대표의 영상을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보고 계실 텐데요. 자, 이렇게 PC로 보셨을 때는 영상 설명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휴대폰을 보실 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설명란 보시면 이렇게 텔레그램 링크가 나와 있을 건데요. 자,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주식탐정 박 대표의 구독자 소통방, 이건 이제 3기 때인데, 자, 아무튼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인 채널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입장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한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확인한 다음에 채널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이 되는 구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살짝은 복잡하실 수 있는데 저 박 대표가 드리는 중요한 정보들을 빼돌리는 세력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가 한 분 한 분 구독자 분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입장 요청을 해주신 후에 저 박 대표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010-4123-8575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거든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 입장 버튼을 누리신 다음에 제 번호 010-4123-8575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이 닉네임과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 비교를 해서 동일한 이름만 제가 입장을 시켜드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물론 이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텔레그램 입장을 하고 싶은데 입장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 조금 도와달라 라고 이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문자를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들어오실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에 입장하시게 되면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텔레그램 그리고 엑셀 파일을 한 개 띄워놨는데요. 자, 이 엑셀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진행했던 단타 종목들을 쭉 정리를 해놓은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수익률 모두 다 나와 있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이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벌써부터 네 번째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 12분이 참여해 주셨고요. 또 이렇게 새로운 분이 입장 요청을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입장 요청을 누르면 제가 채널에 추가 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로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저한테 알려주셔야지만 제가 문자와 이 닉네임 확인한 다음에 이 입장 버튼을 눌러서 입장을 시켜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종목들을 진행했었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 밑에 있는 노브랜드부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여기 엑셀 파일을 보시면 노브랜드라는 종목을
37,000원에 매수를 해서 43,500원에 매도를 했다라고 기록을 해두었고 수익률은 17.57% 달성을 했다고 제가 기록을 해놨죠. 자, 텔레그램에서 실제로 이렇게 노브랜드라는 종목을 37,000 이하에 매수를 드렸고 43,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드렸습니다. 자,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노브랜드 매수가 37,000원 이하, 매도가 43,500원 이상, 정확하게 둘 다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마찬가지로 ICTK라는 종목과 HD 현대마린 솔루션, 대원전선, D&D 파마텍, 일진전기, 덕성 이런 종목들도 실제로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올려보면 자 ICTK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네요. ICTK라는 종목을 제가 32,500원에 매수를 해서 34,300원에 매도를 하셔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은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현대마린 솔루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도가가 195,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조금만 쭉 올려보면 자 여러분들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죠. 또 현대마린 솔루션의 매도가 195,000원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자 매수는 언제 했느냐 조금만 올려볼게요. 바로 전날인 5월 8일이죠 여러분들. 5월 8일날 현대마린 솔루션 114,300원에 정확하게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하루 만에 70.60%라는 수익을 만들어 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드렸던 모든 수익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위에 있는 종목들 다 확인시켜 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장을 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단타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윙 종목으로도 좀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가장 가까운 사례인 클래시스 5월 9일날 매도를 했죠. 자, 5월 9일날 클래시스라는 종목 49,500원 이상에 매도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도 기록이 32,200원에 매수를 해서 49,500원에 매도를 했다. 자, 실제로 32,200원에 매수를 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모두 다 텔레그램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박 대표의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3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입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입장 신청 먼저 하신 다음에 010-4123-8575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 혹은 이름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한 후에 입장시켜 드릴 거고 입장하신 다음에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수익들 쌓아 나가시면서 3억 벌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 박 대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크릿 종목도 한 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의 세력들이 2천억 이상의 자금을 쏟아 부어서 5년 동안 매집을 했던 종목인데요. 1차 펌핑 당시에 상승률은 약 500%로 투자금 대비해서 약 5배의 상승이 나왔었죠. 자, 이번에도 세력들은 3천억 이상의 자금을 들여서 약 3년간 매집을 해오고 있는데요. 자, 총 투입 자금만 자그마치 5천억이고 매집 기간도 8년 이상인 종목인 만큼 예상 목표 수익률 또한 800% 이상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된 굉장히 큰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프랑스와 한국의 2파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월등한 가격 경쟁력과 계획 기간 안에 원전을 완공하는 이 공기 관리 능력 이런 것들로 현재 수주전에서 굉장히 한국이 우세한 상황이에요. 심지어 체코에 있는 언론사 또한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프랑스보다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 있는 주요 원전 대기업 7곳 중에서 이 시크릿 종목과 계약을 6곳이나 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기업이 선정이 되어도 이 시크릿 종목이 최대 수의 종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 이거 이제 6월에서 7월 달이죠. 자 이 기간 내에 분명히 슈팅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매집을 해야 되고요. 지금 바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크릿 종목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123-8575 안 보이실까봐 좀 크게 좀 적어놨는데 010-4123-8575 이쪽으로 여러분들 시크릿이라고 딱 세 글자 시크릿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시크릿 종목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받아가셔서 원전주로 대박 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